얘는 지금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어.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머리랑 똥구멍 자르고? 아니 너무 크게 자르지 마. 작게. 오케이. 얘 똥구멍 그렇게 작아요? 그렇지. 잘하네. 잘 자랐어. 야, 기현이 가져온 칼 잘 쓰고 있네, 그래도. 자, 가자. 됐나요? 준비. 야, 그냥 쪄버리는 거야? 네. 와, 맛있겠다. 그치? 네. 아이. 소장 넣어도 돼요. 와. 맛있겠다. 저거는 그냥 먹어도 돼. 초장 안 찍고. 그럼. 맛있죠? 어땠어요? 어땠어요? 저거 진짜 식감이 와. 꼬들꼬들하니 꼬들꼬들한 그게. 잡어 엄청 비싸지 않아요? 비싸. 야, 그냥 뽀뽀. 근데 되게 무섭게 생겼어. 뽀뽀 하나 내가 잡을게. 내가 뽀뽀 하나 해. 이거 뽀뽀. 아니 이거 그거 홍삼인 것 같아. 색깔 빨간 거. 홍삼이에요? 그래도 한번. 또 한번. 어때요? 이런 게 있어. 이 식감이 있어. 맛있어? 응. 좀 딱딱해. 어쩌죠. 살맛. 좀 딱딱해요? 고맛이야, 고맛. 고맛 어떻게 있어? 씻고. 야, 이거 괜찮다. 씻고. 몸에 진짜? 그렇게 좋다고, 저 친구가. 저 진짜 좋아요. 원래 이거 딱딱해요? 응. 근데 맛있어요, 이거. 야, 제대로 먹고 왔네, 오늘도 와서. 아, 부럽다. 이거 먹으면서 우리 아까 그 실미도 노래를 완성하자. 실미도? 배 시간이 없어 달리다. 도착하니 돗자리가 없어. 근데 우리 그 뒷상황이 없어, 지금. 일단 여기까지지. 기현아. 형. 알. 알이요? 형. 운이. 여기다. 아, 실미도. 가봐요, 그럼. 아, 얼마나 맛있을까. 이게 끝이야. 뭐 하는 거예요? 양말. 떨어져가지고. 어떤 느낌으로 할까요? 양말이 신기한 게 처음에 신었을 때랑 색깔이 똑같아요. 일관성이 있죠. 네, 변하질 않네요. 어떤 느낌으로 할까요? 좀 감성적인 걸로 할까? 감성스럽게 한번 할 수 있어요.